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그러던 와중에 사실 제가 갑자기 눈에 이상이 오게 됐고 곧바로 수술을 들어가면서 14번의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4번이 끝나고 수술이 마친 다음에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내가 어찌 시각장애인으로 살 수 있을까?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옆에 봐도 죽음과도 같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갔었는데 14번의 수술과 29세의 시력을 잃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필수 집사는 시각장애로 인해 힘들었지만 이소영 집사를 만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보통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시술소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사실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그럼 나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시술소로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치료 쪽으로 가게 됐어요. 치료 공부를 해서 지금 제가 치료실을 차리게 됐죠. 아침 보통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오게 되면 한 5시 되면 5시부터 6시 사이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큰 위안과 기쁨 또한 감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암이라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서 저를 데려오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이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하는 것을 진짜 말하게 되더라고요. 직장암, 대장암, 설암까지 어려운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신 부부의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다락방 모임에서 영적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서 회복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게 되면서 또 다락방 교제를 통해서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다락방 교제를 나누면서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치료실 마치면 무조건 그날은 가는 날로 정해서 항상 다락방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서로의 빛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임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안에 저희 가정에 임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희 가정은 좌절했을 거예요. 아마 무너지고 왜냐하면은 큰 애도 희귀병이고 작은 애도 희귀병이고 뭐 저도 한 4번의 수술을 했었거든요. 암 수술도 하고 남편은 20번이 넘는 수술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좌절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갈 힘이 없고 의욕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힘도 있고 좌절도 없었고 그냥 웃으면서 아이들하고 웃으면서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